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후 2시 3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2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내일은 2023년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022년도 마지막 날이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말이죠. 한국 사회가 그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가지고 굉장히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역사도 말이죠. 현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걸 이제 현대사라고 하거든요. 그 현대사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굉장히 그 해석을 달리합니다. 같은 그 역사적 사건도 굉장히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려사정도 되면은 고대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사정도 올라가면은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의 일이니까 이렇게 1000년 전에 올라가는 역사는 좌파든지 우파든지 갈등을 벌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 고려사의 그 고려사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것도 참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좌파와 우파가 갈등을 벌이지 않는 그 1000년 전의 얘기니까 부담 없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번에는 내가 고려사 처음 시간에는 그 왕 태조가 고려 태조가 이제 그 왕으로 즉위하고 보정전이란 집에서 이제 그 즉위식을 했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루가 지난 그러니까 왕의 즉위를 했으니까 이제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가 지난 16일에는 하루 전에는 이제 그 왕으로 등극하는 즉위식을 했었는데 하루가 지난 후에는 이제 백성들한테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대통령 담화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대통령 담화문이라고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아니 담화문이라는 게 뭐야? 그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지금은 라디오, 텔레비전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발달된 세상이니까 대통령도 TV 화면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발달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라든지 박정희가 그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그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그 담화문을 발표하면 그 담화문을 크다랗게 대문짝만한 종이에다가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해가지고 뭐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다 마을 요소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붙였던 것이죠. 대통령 담화문을 붙인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일종의 조서라는 것도 그런 형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내린 날이 태조 왕건이가 이제 조서를 내린 날이 정사년입니다. 조서라는 건 아까도 얘기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통령 담화문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임금이 백성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전에 그 상황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고려 태조 임금이 누굽니까? 왕건입니다. 왕건. 왕건이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고려를 세운 사람입니다. 왕씨라고 하면은 비단장 장사 왕서방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왕씨하고 족보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 왕씨입니다. 왕건. 왕건이가 이제 고려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후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후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이제 고구려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후고구려는 고구려를 통치한 사람이 누굽니까? 궁예입니다. 이 궁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운 사람이 왕건이에요. 그래서 이 궁예가 왕건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은 왕건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 이 네 사람의 장군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왕건이를 왕으로 내세우고 고려를 이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 이 네 명의 장군이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 혁명을 일으키니까 이제 궁예가 이제 이 네 명이 일으킨 혁명을 피해 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산으로 도망갔어요. 이 궁예가 산으로 도망가서 이제 산 속에서 은거해 있다가 궁예가 이제 백성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예는 최후가 비참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인물이 왕건이었었고 이 고려사에 있는 그 태조가 바로 왕건이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왈 조소조자에다가 말씀할 조소를 궁예가 조소를 뭐라고 내렸느냐 조왈 이런 얘기입니다. 조소에서 궁예가 아니라 참 내가 자꾸 말을 헷갈려서 미안한데요. 왕건이라고 했죠. 왕건. 궁예는 혁명이 일어나서 산속으로 도망가서 백성들한테 잡혀서 죽은 사람이고 왕건이가 이제 그 백성들한테 어제 취임식을 했으니까 오늘 그 후에 오늘은 이제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 백성들한테 전주 야 이거 참 전주당 사군 토붕 지시 이랬단 말이죠. 전주당 사군 토붕 지시 이 저 조서에 이렇게 조서 첫머리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왕건이가 이제 백성들한테 할 말을 하는 왕건이가 백성들을 상대로 이제 조서를 내렸는데 그 첫마디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전주 당사군 토붕 지시 이게 뭐냐면은 말이죠. 전주라고 나오죠. 이 전주. 이게 참 또 기묘한 표현입니다. 전주. 여러분들 전자가 무슨 자입니까? 앞전자잖아요.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은 글자 그대로 뜻 한문의 뜻 글자니까 글자 그대로 불이하면은 전번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왕으로 취임한 왕건이가 전주라고 하는 거는 뭘 뜻같아 전주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사람인데 누굴 갖다 주인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주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전번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문이 뜻글자다. 물론 한문이 뜻글자지만 한문이 뜻글자라고 해가지고 한자 한자의 뜻에만 몰입하다 보면은 오류가 생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황을 볼 때 왕건이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제일 높은 사람이 전주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궁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궁예. 그러니까 전임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예가 혁명을 피해 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가서 백성들한테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궁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깊은 내용이 있는데 왕건이가 정권을 잡았단 말이죠. 왕건이가 정권을 잡았는데 전임 왕을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도 전임 왕은 그래도 왕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전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제대로 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왕건은 전주라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그냥 평범하게 전번 주인이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궁예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주다 전번 주인이다 이렇게 아주 하등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보면 말이죠. 이 조서 내용이 전번 임금 궁예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거를 내가 해보겠습니다. 당사군 토봉 지시. 당사군.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군. 여기 사군이라고 됐죠? 사군. 이거는 고려 시대의 행정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 소재지가 어떻게 되죠? 면보다 더 넓은 건 군, 군보다 더 넓은 건 시, 예, 뭐 이렇게 되잖아요. 시보다 더 한 건 뭐 직할시, 특별시 이렇게 됩니다. 그런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군, 고려의 사군이 토붕. 여러분들 토부붕이 뭡니까? 이 붕은 말이죠. 무너질 붕입니다. 흑토에 무너질 붕. 지시. 지시라는 건 바로 지금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전주 궁에는 사군 토붕을 무너지게 만든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에는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주를 궁예를 전번 임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전주라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전주 궁예는 고려 사군이 그냥 분계가 되도록 통치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궁예가 이렇게 그 참 제대로 정치를 못했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궁예는 사군이 무너지게 만든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재 산재 구적 산재 구적입니다. 산재 구적 산재구적. 이거는 뭐냐면 말이죠. 이거는 그 점점자입니다. 점점자. 그 다음에 이거는 타죠. 타라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봉할봉. 지경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도적이, 도적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걸 도적이 사방에 들끓어서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겁니다. 나라의, 그 다음에 나라의 치안, 지금으로 말하면 치안이죠. 나라의 치안 도덕, 이런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궁예는, 행정사군을 무너지게 만들고 도처의 도덕이 들끓어서 나라의 그 치안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궁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궁예를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이렇게 궁예는 정치 아주 빵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여기 잠깐만요. 내가 그 또 메모를 잠깐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폭어중, 어? 폭어중 이겁니다. 어? 폭어중. 여러분, 내가 그 어렸을 때 내가 한문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이 그 한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말이죠. 일상에서 한문을 쓸 일이 없어요. 어? 한글 시대라. 그래서 일상에서 도저히 한문을 안 쓰는 그 기간을 자꾸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배웠던 한문들을 많이 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문 원문을 강독하는 시간을 내가 유튜브에서 마련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이 많이 잃어버린 한문을 되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이렇게 이 고려사 원문을 강독하다가도 막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하여튼 내가 그 한문을 많이 배워서 썼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한문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어중이라는 건 말이죠. 그래서 그 해내, 여기서 이 해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다해, 안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내라는 건 온 천지에 이런 뜻이거든요.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바다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글자 그대로 아껴도 내가 천문이도 얘기했지만 한문이 뜻글자라고 해가지고 이 한 글자 한 글자 뜻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해석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문이 뜻글자라고는 하지만 앞과 뒤의 연결 부분을 잘 생각해 둡니다. 이 문맥을 잘 생각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 해라는 것은 바다 해짜긴 하지만 바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다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이 세상을 미흡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폭어중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폭력으로 민중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예가 폭어중 폭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런 나오는데 그 이간 뭐 해위지도라고 했잖아요. 간음하고 이런 게 그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 많다 이거입니다. 아, 성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간사함, 간사함을 이 간사할 간자잖아요. 이게 간사할 간자입니다. 간사함이 최고의 도라고 이렇게 오도를 했다. 그러니까 도덕이 무너졌다 이거죠. 도덕도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덕이 날뛰고, 폭력으로 백성을 다스렸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궁예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백성에게
중요한 백성에게 그 노동을 중노동을 시킨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요역 그 백성에게 그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토호입니다. 토호. 호할호. 호니까 뭐겠어요. 이게 빌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노동을 시키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떠나가지고 토호. 호하게 되더라. 비드라 이런 얘기예요. 인가가 비드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요. 인모토호. 이것이 인모토호죠. 이유. 유 관실 궁실이니까 이건 뭐 하여튼 또 헷갈리는데 핵 굉장 이겁니다. 굉장. 굉이라는 건 클경, 클경자입니다. 아주 굉장하다 이럴 때 클경인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궁실. 그렇게 백성들은 그 무거운 세금과 폭력에 못 견뎌서 떠나서 자기가 사는 고장이 텅텅 비는데 오히려 오히려 궁은 점점 커지고 장대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임금이 사는 궁궐은 점점 더 호화로워지고 규모가 커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나쁜 정치를 궁예가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노역부지라는 얘기인데 이런 건 뭐냐면은 세금도 많이 물리고 노동을 강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서 자기 고장을 떠나고 점점 더 자기가 살던 지역은 텅텅 비는데 그와 반대로 임금이 사는 궁궐은 점점 더 커지고 호화롭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이건 뭐냐면 연호를 호칭을 하고 살처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살처육자입니다. 살처육자. 살처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죽일 살자거든요. 근데 이건 처. 부인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누라를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살처육자입니다. 이건 뭡니까? 아들 자자잖아요. 이건 죽일 육자고. 마누라와 자식을 죽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천지 불용. 예. 천지 불용. 이건 뭡니까? 천지라는 거는 이글 내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하늘, 천, 따집니다. 아니, 불. 그러니까 뭐겠어요.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늘, 우리가 죄를 지면 그러잖아요. 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면 그러잖아요. 그런 자한테, 살인자한테 그러잖아요. 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악행의 정치를 하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인 공, 이게 잠깐만요. 신인공원입니다. 신인공원. 이게 이제 원망을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인공원. 귀신과 사람이 모두 원망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귀신과 사람이 모두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궁예를 원망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궁예를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귀신과 사람이 동시에 원한을 품어서 왕업의 기반을, 그러니까 통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과도하게 물리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백성을 못 살게 구르니까 왕권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죠. 통치 기반이 무너졌다. 이거는 그 그래서 갑을 하여튼 그 경계할 개입니다. 이게 경계할 개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조사 호자입니다. 안해불자 가능할 가 갑을 개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다음 페이지를 이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겁니다. 잠깐만요. 이 페이지가 또 하나 있을 텐데. 잠깐만요. 요번에 다음으로 이제 풀이할 게 이겁니다. 이게 나짐자입니다. 나짐. 짐자 군공 그다음에 그 추 추제 일대 추대 지심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제 잠깐만요. 그래서 나 짐, 나의 재물, 군, 무리군, 공, 그 다음에 그 밀추, 일대, 갈지심,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재물과 나의 재물과 뭐 공적인 뭐 이런 게 재물, 그러니까 뭐 공공재라고 하잖아요. 나의 개인 재물이 공공재 재물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즉 이런 뜻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 한문 한자 한자 뜻에만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는 말이죠. 한자 한자 너무 뜻에만 얽매이게 되면 다른 뜻이 되는데 아마 내가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내 재물이 공공재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등구 오통 임지극 극 다할 극이거든요. 갈지 이말임, 거늘통, 우리가 등구, 오통, 뭐, 극한 것과 같다. 다음이다. 그, 오구통임 지극, 오구통임 지극을 이렇게 뭐,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추대하는 그런 그 힘에 힘입어 구호라는 건 그런 거라고 하네요. 가장 높은 자리를 칭하는 거다 이런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그 지지에 힘입어 통임. 거느리고 통치하는 그런 임무를 다해서 이제 아주 다할 극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 힘을 앞에서 나를 밀어주는 바람에 내가 구호라는 가장 그 통치하는 임무를 지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옮길 이자입니다. 옮길 이. 우리가 그 이사한다 할 때 이런 이자를 쓰는 겁니다. 이풍, 바람풍. 그 다음에 이건 바꾸력. 그 다음에 이제 풍속할 때 이런 그 자를 쓰잖아요. 이풍, 역, 속, 이런 겁니다. 그, 풍속이 바뀐다. 아, 풍속이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풍속이 이 바뀌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그 다함 더불려 생각할 유, 그 다음에 그 새신,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일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풍속을 바꾸고 지나간 풍속을 바꾸고 새롭게 생각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쫓을 준, 고칠케, 그다음에 이게 박유철, 갈지, 규, 박쥐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박쥐가 지나가면 자국이 생기듯이. 우리가 지나간 나쁜 건 규칙이나 이런 걸 고칠게 개쳐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법도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기불심, 거울감, 칠벌, 가지가, 갈지, 그다음에 법칙칙.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 같아요. 그 심감 심감 벌 심감 칠 가치 칙 깊은 그 규칙의 그 가지가 깊은 그 뭐 하여튼 그 심감 깊게 뭐 감상한다 할지 이런 말을 쓰거든요. 심감 벌 친다 할지.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죄는 이렇게 뭐 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칙이거든요. 법칙 칙자입니다. 법칙 칙. 그래서 어떤 법을 그 어겼을 때 그것을 이제 그 벌을 내릴 때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제 그 범죄인이 생겼을 때 그거를 처벌할 때 칠벌입니다. 벌을 내릴 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벌을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요즘 얘기로 하면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법을 오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법의 잣대를 내려가지고 함부로 벌을 내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벌을 내려야 하는지 내리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 번 생각해서 벌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군신이 뭡니까? 임금군 신하신. 이거는 뭐냐면은 임금과 신하가 어수는 물고기요. 물고기 물에 있는 물고기 같이 갈지 환호할 환 기쁠 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를 할 때 임금과 신하가 다 같이 물에 있는 물고기처럼 기뻐하고 환호하게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해 협 이거 뭐 안짠가 하여튼 그런 총 지경 이 경자는 경사 경자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면 경사가 생긴다. 모두 다 같이 협동하고 마음을 깨끗이 할 때 경사스러운 그것이 경사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외 군소라는 건 또 어떻게 풀이해 됩니까? 내외. 그러니까 그 안에나 밖에 모든 무리군, 이게 무리군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무리의 백성들이 안과 밖으로 다 이렇게 경사하게 되리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마땅의 다실, 그 다음에 그 나짐 품을 해 이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이런 그 나짐 마땅히 이렇게 그 나짐 품을 해. 예. 다실 품을 해. 마땅히 이런 그 이런 그 얘기들을 품을 때 그때가 이제 좋은 세상이 되고 경사스러운 일이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끝. 끝부분인데요. 군신 절배, 군신 배사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군신, 임금과 신하가, 아니죠. 임금 군자가 아니라, 이것이 무리군자입니다. 무리군. 무리군 신하신, 그 다음에 여러 그 신하들이, 여러 무리를 진 신하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리를 진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 신하들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신하들이 절을 하더라. 절을 하면서 그 말하길. 여러 신하들이 절을 하면서 말을 하길. 말씀 솔사. 그러니까 말을 뭐 쏘더라 이런 얘기니까 여러 신하들이 절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신등 지전주 지세
지, 갑치, 신하들이 모두 전주, 전주가 모든 그 신하들이 이 전주가 다스린 그 세상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독해 양선. 그러니까 양심불량이다 이거죠. 궁예가 양심불량적인 정치를 했다. 이런 거를 모든 신하들이 이제 외친다고 하죠. 음호무, 이건 뭡니까? 음허가 아니라 음학. 이게 내가 자꾸 헷갈립니다만은, 허자가 아니라 이 학자입니다. 학대할 학. 음학, 무, 고. 학대에서 허물고, 양심이 사라지고, 학대함이 이 만연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학대한다는 거죠. 음란하고 학대하고, 이게 그 노치 오오자인지 오 시끄러울 오자입니다. 시끄러울 오.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시끄럽게 뭐 하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 걸 봅시다. 없을막 안 입을, 그 다음에 그 먹음을 함 원통을 환. 모든 노인들이 마음의 원통함을 품고 시끄럽게 외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금, 다행행, 이재금, 득보, 지킬보자죠. 이 지킬보. 그 다음에 그 이게 머리 숫자인지 아마 그렇습니다. 령. 그러니까 그 이제는 다행히, 이젠 다행이다 그죠. 득보. 그 다음에 그 조우, 만날조, 만날우. 그 다음에 그 소인성, 발글명.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조우, 소인성, 발글명. 밝은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밝고 법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그런 정치가 없어진 그런 밝은 세상을 만나서 서로가 이제 그, 서로가 서로를 다행히 여기고 하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이 서로 이제 마음에 품은 원망을 없애고, 시끄럽게 좋은 세상이 왔다고 외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감히 감자입니다. 감히 감. 감히 네가 어떻게 할 때 이런 감자를 쓰는 거예요. 감불, 달갈력, 힘이 다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뒤에 문장을 또 봐야 됩니다. 써이 그림도, 갚을보 본받을요. 그러니까, 본받고 갚고, 본받고, 서로가 서로를 본받고, 힘을 다할 때, 힘을 다하고, 그런 밝은 세상이 왔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죠. 내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사라는 건 내 첫머리로 되돌아갑시다. 정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 어제는 취임식을 했고 오늘 이렇게 이제 조서를 내렸거든요. 오늘이 바로 정사일이라는 겁니다. 정사일. 그러니까 뱀의 날이다 그거죠. 여러분들 그 해만 뭐 양띠해니 뭐 토끼띠해니 그 해만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날짜도 그렇습니다. 날짜도 봄의 날이니 뭐 토끼의 날이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서를 내린 날이 바로 그 뱀의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왈 이렇게 이 왕건이가 고려 태조 왕건이가 백성들을 상대로 이런 그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전주 궁예가 전 임금을 임금이라고 칭하지도 않고 그냥 전주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평가절하 한 겁니다. 그러면서 궁예는 이런 그 못된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못된 물이 전부 이렇게 세상에 만연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전번 궁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희망이 살아나는 이런 고려가 개국하게 되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남녀노소 마음에 품은 원한을 풀어버리고 뭐 처자식을 죽이고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다 함께 협력해서 좋은 고려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골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그 즉위를 하고 처음으로 왕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백성들을 상대로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전주 전 임금 궁예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예가 저지른 이런 그 부도덕하고 나쁜 그 폐단을 우리는 과감히 그 일소해 가지고 좋은 그 세상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려사 태조 두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 한글 시대가 되나가지고 도저히 일상생활에서 한문을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문을 많이 배웠었는데 한문을 내가 안 쓰다 보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한문을 쓰지 않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한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걸 내 유튜브를 품으로써 뭐 마음에 좀 얻어가는 게 있겠지만 나도 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얘기 있습니다. 나도 배우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럴 겁니다. 지가 뭐에 잘났다고 공장 생활이나 하는 주제에 뭐에 잘났다고 유튜브에 나와서 뭐 원문 강독이니 뭐니 누가 누굴 가리키느냐 네가 뭐 대학 교수라도 되느냐 네가 뭘 잘났다고 남을 가리키려고 드느냐 네가 남을 가리킬 만한 위치에 있느냐 등등 아니 꼽다 등등 여러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가르치면서 배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가 배우는 거예요. 서로가 스터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스터디하고 나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자신도 또 배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나를 아리꼽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왕건이가 그 고려를 개국하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그 즉위를 하고 즉위를 하고 나서 그 이튿날 백성들한테 이런 궁예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조서를 내리고
이랬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또 목이 또 잠깁니다만은 다음에 또 고려사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조만 해도요. 왕건 통치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이걸 다 하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어? 뭐 조금씩 해도 뭐 세월이 많이 가다 보면은 어느 때는 달 날이 오긴 오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분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그 고려 태조 왕건이가 그 임금의 그 즉위식을 거행하고 그 이튿날 그 백성들을 상대로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궁예를 신랄하게 비판한 거고 자기가 이제 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런 모든 사회학을 불식시키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골자가 이런 거예요.